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1월 1일 날 9시에서 10시 사이에 오셨어. 군포에서 그 먼데에서 오셨어. 태안이고 태안에서도 여기가 25분 넘게 들어와야 되잖아.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저 여기 점사 처음 와봐요 한 사람은 없어. 서울이나 인천이나 뭐 울산이나 이런 데서 가보실 때 다 가보시고 거기도 잘 보는 사람이 있대라고 하니까 와보시는 손님들이거든. 근데 그분도 왔어. 왔는데 딱 그러겠지. 어 그래 나 가볼 만큼 가봤으니까 얘기해줘봐 했는데 내가. 근데 보통은 원래는 신수로 보려면 구정 지나서 와야 되거든. 오셨는데 아 제가 악한 말 다른 건 못해드리겠다. 원래 본인들은 사업 때문에 오셨었는데 일단 그 사업은 접으셔야 되는데 유방 쪽이 안 좋으니까 병원 좀 가세요. 이제 그랬더니 괜찮아요. 암 걸리면 죽죠. 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. 그래갖고 내가 뭐 그러세요 그러면. 3주 뒤인가 전화가 왔어. 자기 여기 제석궁에 다시 오겠다고. 3주인가 4주 뒤인가 오셨는데 저기서부터 막 귀여우시더라고. 내가 왜 그러세요 했더니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? 저 믿져야 본전으로 병원 갔더니 정말 유방암이라고. 근데 이게 너무 급하게 생긴 유방암인 거야. 수술할 때까지가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서도 굉장히 크게 커가지고. 근데 이제 어제 오셨을 때는 항암하고 뭐 다 맞추고 방사성 다 맞추고 머리 요만큼 자라서 오셨더라고. 아니 아픈 곳이 같이 아파. 대부분 무속인들이 그럴 거야. 직이 받는다고 하거든 우리 표현으로. 아픈 곳이 같이 아프지. 근데 이제 같이 아플 때 제자가 물어보지.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내가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아픈 거예요? 내가 아픈 거라면 얼른 가라앉혀주고 저분이 아픈 거라면 이게 왜 아픈지. 가슴이 있다 보니까 암인지 아니면 그냥 추정해야 되는 병인지를 또 찾아내야 되거든.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면 암이다. 제석궁 자체가 워낙 저희 불사할머니 자체가 명을 잘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픈 거, 뭐 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 아닌 적이 없었어. 궁금하면 나는 물어봐. 본인들이 사업에 대해서 보러 왔는데 아, 이 사람이 오래 넘기기 힘들어. 내년에 선생님 내년에 사업 잘 되겠어요? 물어보는데 너 한 두 달 뒤에 사고수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? 라고 한다면 내가 항상 물어봐. 너가 궁금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신령님이 말해주는 거를 말해줘도 되겠냐고. 감당이 되면 말해준다 그러고 나 안 알고 싶은데 그럼 알았어 하고 말 안 해주지. 어떤 사고로 어떻게 병원에 있다든지 아니면 병이 아프다 그러면 이런 때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이제 가족들하고 떨어질 거야. 엄마 만나러 가야지 아빠 만나러 갈걸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아니면 피할 수 있는 거면 웬만하면 말해주고 피하지 못하는 거라면 선택을 하게 해. 말해줘. 피하지 못할 거야. 근데 감당할 수 있으면. 그런 거 2주 뒤에 엄마가 돌아가실 것 같아. 이제 이렇게 얘기해주지. 감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말해달라고 하면 2주 뒤에 너네 엄마 돌아가실 것 같은데 괜찮겠냐. 마음의 준비 잘 해봐라 하는데 보통 다들 전화 선생님 덕에 그래도 2주 뒤라고 하셔가지고 가족들 다 인사하고 임종 다음 날 바로 돌아가신 거야. 아니 난 내가 사주 물어보면 심각한 거야. 나는 신점을 봐주기 때문에 보통 무속인들이 방울을 흔들 때는 MRI 보려고 방울을 흔드는 거예요. 그냥은 신점으로 엑스레이처럼 봐. 그러면은 내가 아 이거 조금 더 진지하게 봐야겠는데? 그럼 방울을 흔들지. 근데 이거 갖다 좀 부족해. 좀 더 세세하게 그런 거 있잖아. 몇 월 며칠 언제 낮 시간 밤 시간에 사고가 나는지를 알아야지 그래도 나름대로 쪽집게라고 듣는 거 아니야? 너 7월 뭐 8일 날 차 시간을 보니까 한 오후 4시경 되는 것 같다. 그 시간에 반드시 피해야 돼 하는 그런 게 있잖아. 그래야지 피할 수 있지. 동쪽으로 가면 사고 난다라고 하면 너무 무책임한 거잖아. 그래갖고 내가 날과 시가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사주를 물어보지. 그래갖고 내가 항상 얘기해. 사주랑 내가 방울 흔들면 다들 심각한 줄 알아. 그 어떤 분들은 기다리시는 분 중에 내가 방울 흔들면 우리 신도분들은 저 사람 큰일 날 건가 봐 막 이러세. 첫 해에는 그런 손님이 있으면 막 울었어. 아 죽을 건데 왜 죽는데 막 하고 둘째 해는
그리고 아프다 그러면은 막 화가 나는 거야. 아, 내가 가르쳐줬는데 못 피했어. 막 이렇게. 근데 세 번째에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. 그래, 난 말해줬다. 약간 이런 식인 거야.